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대적을 그들이 손에 붙이셨음이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부터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신실하신 능력을 따라 주신 선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는 땅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뭘 주셨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을 주셨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4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땅을 주셨다. 두 번째는 44절에 나오죠. 4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대적을 그들이 손에 붙이셨음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땅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거기에 기거하고 살며 거기에 농사짓고 수확을 거두어 먹고 살게 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도 주셨습니다. 레스트도 주셨어요. 땅은 받았는데 늘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고 외침을 하고 다툼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네, 땅도 주시고 안식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별로 한 것이 없었어요. 전쟁을 치느라 하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 여리고성이 함락에서 보듯이 그들은 다만 순종하며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실 때는 분명히 어떤 과제가 동반이 됩니다. 은사는 과제를 동반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주신 선물에는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거죠. 축복은 사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땅을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찾아보시면 왜 땅을 주셨는가?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최근에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낭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셨다.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 그들이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땅을 주셨는가? 왜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그들로 취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땅을 주셨는가? 왜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지만 조국 한국도 주시고 또 이 땅 미국도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이 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베푸신 축복을 힘입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힘입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정욕을 위해서 쓴다면 자유 주신 The Giver, 대문자 G Giver의 주신 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지 못한 것이란 말이지. 자유 주신 것은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유 주신 것 사랑하며 살라고, 건강 주신 것 사랑하며 살라고. 여러분에게 두 다리 튼튼한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라고 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왜 말씀 주셨겠어요? 그 말씀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파하라고, 그 말씀 전수하라고, 이웃에게 전파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하라고 주신 것. 그래서 모든 축복과 선물에는 과제와 사명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이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세 번째 복이 뭐죠?
18복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이에요. 역설이죠.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온유한 자는 제일 약하고 유순하고 양순한 자인데 어떻게 그가 땅을 얻는가? 어떻게 그가 정복자가 되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가 받는 거죠. 누구에게 주시는가?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발복의 제3의 복,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축복은 사실은 시편 37편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셨으니까.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거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죠. 근데 거기 온유한 자가 누군가? 무거울 호인인가? 예스맨인가?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가?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성경적인 온유한 자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나온 말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똑같이 땅을 차지하는데 9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11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온유한 자란 여호와를 기대하며 사는 자구나.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묵묵 부답을 하실까? 왜 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일까? 때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니 이는 너희의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을 차지하는 궁극적인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일어나시고 권능의 손으로 그 모든 병을 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능력, 의지에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